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대단히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할 정도로 지식의 대중화나 정보의 대중화가 아주 급속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부분도 시민들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죠. 다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채널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사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어떤 사안이 부수적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언론들은 그 소위 사안의 경중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대로 여론을 그냥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양식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공데일리라는 신문을 통해서 글도 쓰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세상에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은 더 나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며칠 사이에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내보낸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가운데 정말 이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 님이 한 시간 전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고발을 좋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숫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론화해서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모양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위 그 선거를 분석한 책이 나오게 되면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함께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이게 무려 5권으로 선거의 문제점과 실상을 낱낱이 밝힌 그런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선거 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공론화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누굽니까? 사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진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거짓 위에 이름 서 있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선 위에 이름들 서 있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 공작 위에 이름 서 있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님 말씀처럼 이 싸움의 승자는 처음부터 사실과 진실 위에 바탕을 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 보시면은 참으로 열을 받습니다. 저는 70대 노인이고 통계도 모르지만 이렇게 숫자를 분석한 그래프를 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생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언론인은 뭘 하는 건지, 정부 관리는 전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스스로
나라 망해먹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 문제를 따지고 하는 거가 이게 무슨 이걸 내가 제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세상에 발신하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 70대 노인처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가끔 아니죠 자주 아니죠 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아주 제한적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머물다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삶이란 것이 나그네 삶이고 내 혼자서 다 해먹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는 것,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혼자서 당대에 다 헤쳐먹고 이름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당대에 혼자서 모두 다 헤쳐먹고 이름 갈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70대 노인이 아신 분이 배움이 많아가지고 무슨 통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당신 설명한 걸 보니까 아니 그게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어떻게 언론인이 정부 관리들을 그렇게 깔아뭉갤 수 있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지금 하는 거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가 틀린 말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들인 겁니다. 반역자들인 겁니다. 매국노와 반역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완용을 들지만 죽은 이완용을 여러분들 다시 소환하기 전에 지금 이완용이보다 더한 사람들을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당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세대의 노후나 아이들 세대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또 한 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태학 씨. 당신은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노태학이가 아니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째서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고 면제가 되는가? 한국의 법관들은 너무 썩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도 마찬가지였다. 전부의 법관은 아니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작태나 그 다음에 4.15 이런 부정선거에서 선거 무효소송에서 여러분들 전산장비 일체를 정거물로 지금 취득하지 않는 지방법원의 판사들을 보면서 야 나라가 정말 내가 알던 그런 사법부가 아니구나.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사료 분별률이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인데 밑에 어마어마한 자녀 특례 채용이 발생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계속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정부에 대한 좀 쓴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 썩 믿음이 안 갈 겁니다. 사람은 언행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의 공정 밤낮 외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는데 참 속과 겉이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마음은 비슷해서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H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사실 쪽에 서고 진실 쪽에 서고 정의 쪽에 서고 선한 쪽에 서고 역사 쪽에 서는 그런 결단과
기계와 지혜와 올바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도 힘이 들겠죠 앞으로. 여기 유님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채용 비리에 시선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서버의 문제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많은 국민이 선거 부정의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에 이번 검찰의 수사와 국정원 등의 보안 점검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척결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는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국민 모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투개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면 전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의 부실 부정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무는 반역행위이고 처벌은 당연 극형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장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지난 수차례 선거의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국민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님 주장 가운데 뭐가 여러분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많은 국민은 선관위 문제의 중심에 선거 부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채용 비리란 것은 그냥 격가지란 것을 그러나 언론들은 철두철미하게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개탄할 나라가 된 겁니다.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D님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피고가 되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나 이동헌처럼 낯두껍고 억지 판결을 내리거나 민유숙처럼 재판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거나 재판을 질질 끌어 판결을 거부하고 선거소송 자체를 기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선관위원장은 물러가야 되고 최종심이라고 마음대로 판결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혐의로 수사에 도입해야 됩니다. 무려 13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전면 불신하는 거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승열 인터뷰 2023년 1월 30일 부정선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W님은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점점 더 부패인업에 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감시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또는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냥 보셨네요. 틀린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사익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후손들이 너무나 이러면 앞날이 안타깝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지만 그대로 지적한 것이죠. 투쟁의 목표와 목적은 두 번 다시 부정 없는 정의로운 선거, 국민의 유일한 권리인 선거권이 좌파 일당들에게 농락당한 일이 없도록 국민이 깨어나고 이 기회에 부정한 자들의 양심이 부활되어 곧 많은 정거물들과 함께 양심 선언자들이 분물처럼 터져나온 계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반성 없는 자들은 쓰나미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당하며 헌법을 모독한 죄 선거관리위원회 아나무인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렸지만 사전투표 금지 국회 청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국회 청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사전투표 금지에 관한 그런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을 모으는 일이 이렇게 힘드니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좌괴감이 가끔 드는데 그래도 다시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국회 청원 동의에 여러분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선을 보인 이 박찬진 체제의 첫 번째 치러진 선거 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합시다.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앞날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력이 계신 분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됐던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을 여러분도 함께 구매하셔서 이 소위 선거 부정을 뿌리 뽑고 사전투표 조작을 뿌리 뽑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 함께 힘을 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